올 한해 인천을 달군 이슈를 정리해보는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연평도 포격 10주기 관련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연평도 포격이 발발한 지 10년이 되는 해인데요.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는 올해 사업이 끝나는 종합발전 계획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평화로운 섬마을 연평도에 갑자기 포탄이 떨어집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으며 아수라장이 됐고, 주민들과 학생들은 황급히 대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민간을 상대로 한 북한의 대규모 군사공격. 북한군은 150여 발의 포사격을 가했고, 60여 발이 연평도에 떨어졌습니다. 해병대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2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연평도에는 참혹했던 그날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공포와 아픈 기억도 여전합니다. 그때 하여튼 뭐 여기 뭐 정신 없었죠. 뭐 그때는 그냥 뭐 폭격 났으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문도 막 열어놓고 그냥 나가고 그랬거든요. 좀 많이 잊혀지긴 했는데도 이제 또 다시 이런 저기가 또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때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죠. 주민들은 포격 당시 피난을 떠났지만 마을로 다시 돌아와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포격으로 파손된 건물 일부는 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저희 이렇게 영업집들은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혜택이 없어요. 아, 그냥 고스란히 저것도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 3년 전에 1억 사비 들여서 또 해고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포를 막고자 한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냥 피해 없는 서민한테 피해를 주고 보상을 하나도 안 해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해 하루에 2시간씩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녹록치 않습니다. 주요 산업인 꽃게는 어획량이 큰 폭으로 줄었고 중국어선 불법 조업과 어장 황폐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도 많이 고갈된 상태에다가 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중국어선이 수십 년간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아, 체감하죠. 뭐 바다에 나가면 기름값이나 하고 인건비나 하고 그러고 들어오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급속도로다가 자원이 이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앞이 좀 깜깜해요. 뭐 꽃게잡이 같은 경우는 뭐 조업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뭐 이대로 끝나야 되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좀 마음 아파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실정이죠. 정부가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체감도는 미미합니다. 연평도 주민에게 한 달에 최대 10만 원을 주는데 지원금은 1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서해오도 지원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9,109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건데 추진 실적은 초라했습니다. 집행률은 불과 40%.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반 사업은 그나마 추진 실적이 양호했지만 주거 환경 개선이나 해상교통 확충 사업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지금 10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뭐 정부 발표하고 35%에서 40%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SOC 사업, 그러니까 뭐 해군 부대 기지 만든 거 뭐 그다음에 군함들 갖다 붙이는 부두 만든 거 이런 건 사실은 주민 정주 여건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그 서해오도 특별법으로 인한 예산 지원이다 이렇게 분류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빼면 실질적으로 주민 정주 여건에 들어간 비용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정부의 당초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 서해오도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여태까지 38%밖에 지원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때 그 집행되지 않은 나머지 자녀분을 2차 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뭐 문화, 체육, 관광 부분이라든지 이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덜 집행된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정부는 지난 7월 서해우도 특별법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정주생활지원금도 기존처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200통급 병원선을 새로 건조하고 공공하수도 건설 등 대형 SOC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서해오도 특별법. 이번에는 서해오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 정주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